박준현 씨. 박준현 씨하고 형식 씨가 한번 해봐. 어머니야? 어머니가 어머니야? 형식. 예, 이런 이런 나이 차이의 커플도 실제 있습니다. 아니 무슨? 아 뭐야 소영님. 자 갈게요. 말대로 소리야. 박수현 무슨? 사귀는 거야? 자 갑니다. 시작. 어, 왔어. 어, 되게 좋아한다. 이뻐 이뻐. 아기 병. 어떻게 지냈어? 잘 지냈는데 얼굴 좋아 보인다. 좋아 보여? 어. 좋아 보면 안 되는데. 어제 목공 하고 그저께는 화생방 하고 그랬어. 다 버텼어. 고생 많네. 자기 생각하면서. 아 그랬구나. 헤어지자고 안 나오지 마.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야. 원래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. 할 말 하기 싫지. 어 말을 못 하겠다. 너 얼굴 보니까 하기 싫은 거겠지. 왜 네, 무슨 말인데? 얘기해. 하기 싫지. 집에서 아니야? 알아보니까 너하고 나하고 동성동번이래. 그래서 결혼도 못 할 것 같고 너를 더 이상 계속 만나면 내가 너무 늙을 것 같아. 제가 지금 여기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지났는데 벌써 고무신을 부끄러워. 내가 잘할게. 내가 특급 병사 해서 휴가 받아서 나가고 매일 전화 통화하고. 동성동본인데 어떡해. 그런 거 사랑 앞에 다 필요 없는 거야. 그런 거 사랑 앞에 다 필요 없는 거야. 그리고 나 걱정되는 게 너는 인기도 너무 많고 너무 잘생겨서. 그건 리얼인데? 그거 너무 불안해. 너 어차피 군대 나오면 나랑 안 만나질 것 같아서 나 너무 불안해. 솔직히 제대로 환갑이야. 나 지금까지 훈련 받으면서 너 생각밖에 안 했어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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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박수 형 뭐야? 아니, 뭐야? 근데 누구니? 여자친구. 제 여자친구입니다. 엄마 동갑이야. 그래? 친구야. 진작 얘기하지. 우리 아들 남자였구나. 이형 박형식. 그래. 네. 아니 근데 저 오늘 헤어지려고 왔어요. 소연아. 저 소연이 아니니? 네가 우리 아들이랑 사귀었다고? 70이라는 얘기도 있어. 아니지. 70이라는 너희 딸이랑 사귀는데 네가 대신 온 거지? 아니야. 내 남자친구야. 미친 무덤주 반짝. 미친 무덤주 반짝. 어머. 어머. 이게 이제 아 대박이야. 그만.